네, 썰픽입니다. 첫 번째 픽 보시죠. 이화영 구속영장 청구. 검찰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손꼽히는데요.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이 전 부지사의 구속 여부에 따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로까지 수사가 확대될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. 두 번째 픽 보시죠. 빼달라 말라가 더 호들갑.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 이름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우리 한 장관님이 18.5%로 여권 주자에서 1등이에요. 깜짝 놀랄 일입니다. 도리를 아는 분이라면은 지금 집권 초기 장관인데 나를 좀 빼달라. 이 의사표명해야 됩니다. 그게 정치적 도리죠. 정치적 도리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와는 무관한 것이고요. 지금 저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여기서 뭐 빼달라 말라 이거 자체가 오히려 더 호들갑 떠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. 네, 지리에 나온 여론조사입니다. 여권에서 한 장관이 18.5%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 장관의 빼달라 말라가 더 호들갑 떠는 것 같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? 예, 일단 이화영 전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혹시? 뭐 죄를 지었으니까 청구가 됐겠죠. 근데 제가 어제 방송하면서 모 평론가가 이런 말씀하시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.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쌍방울하고 연관관계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부인하고 싶겠죠. 그럼 본인 밑에서 정무부지사를 하셨던 분이 저런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될 지경까지 갔다면 먼저 유관평을 해야 돼요. 이화영 부지사 그때 왜 그랬느냐. 뭐 이런 정도의 반응은 내보여야 뭔가 본인이 혐의 없음을 더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계신 그 부분이 좀 예. 그러네요. 알겠습니다. 저희가 또 지금 댓글 오늘 동접자가 2만 1천 명이 넘었습니다. 시간이 댓글이어서 딱히 반박을 안 하셔서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재질이 안 좋잖아요. 재질이 안 좋다. 네. 법카를 썼습니다. 그러니까 뭐 킨텍스하고 뭐 그까지 했는데도 또 쌍방울 카드를 썼다는 건 재질이 안 좋죠. 예, 알겠습니다.